낮게 한다고 이거 줄이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고. 보정이고. 여기서 이제 75를 내가 보통 고정된 건 아니지만 75를 잡고 있어. 75. 여기. 예. 75를 잡는데. 예. 자, 제일 위에 뭐요? 방바닥, 흙, 미장. 종이장판. 아, 종이장판. 아, 이게 지금 저 시장으로 봤을 때 1mm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종이장판. 종이장판. 그 다음에 뭐요? 미장. 미장 아니요. 흙. 예, 미장. 흙 미장. 예. 흙 미장 몇 센치? 20cm. 응? 20cm. 자, 아래짜리. 그러면은 여기서 입술에서 75니까 50. 미장 두께를 얼마를 20. 20을 잡아봐? 예. 20. 예. 그러니까 이제 미장. 예. 5cm. 이게, 미장 두께. 예. 그러면 미장 밑에에 구들장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예. 5cm. 예? 5cm. 근데 선생님, 거기서 예. 예. 그 구들장을 5cm하고 8cm나 10cm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건 좀 이따 가게. 예. 자, 이 구두장을 하나 놔야 흙이 안 내려가겠지? 예. 그러면 구두장 밑에 축일판, 돈삼판 50. 40, 50, 예, 50. 자, 50 딱 맞잖아, 봐. 50이면 이, 이. 요거 좀 더 내려, 50인데. 그래, 그건 안 돼. 도토리 퀴즈 얘기지. 이 봐, 50 맞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높이가 150, 1m 155. 55를 내가 정한 것이 아까. 55를 정했단 말이야. 예. 이게 돈삼판, 이게 뭐라고? 우디술. 우디술. 요것이 공간이 있어야 불이 들어간단 말이야. 구렁이, 구렁이. 이 천장 안에 좀 묻듯이. 그 책이 다 있어야. 그 요것을 기본적으로 하나 집 짓기 전에나 구들 놓기 전에 이걸 하나 딱 네 몰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 일로 와요.